아, 무릎 너무 아프네. 아직까지 아프네. 아.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아니, 이러고 있었는데. 네. 알바 끌려고 올렸는데 방금 거였지. 이게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집은 언제 가는데요? 그렇게 퇴근길을 안 하고. 한 1시 반쯤? 웨이트 좀 하고. 게임 던졌으니까 어깨랑 이런 데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 좀 훈련 좀 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선발 던지고 나서 노는지 안 돼. 할 게 많다고요. 그 방송 인터뷰하고 기자단 인터뷰하고 치료하고 그 뒤에 내가 해야 되는 운동들을 해야 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아, 그래서 다 끝나고 났구나. 그럼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제가 오해했네요. 저는 진짜 관중석으로 간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레일리랑 네. 있을 때는 관중석으로 나가는 거 한번 봤었어요. 선수들 숙소였거든요. 여기로 가까우니까 여기로 나가던데 나는 관중석으로 나가는 생각도 못 해봤네. 좋은 팁 고마워요. 나도 다음에 관중석으로 한번 나가봐야겠다. 아니면 저기 트윈키즈 저거 문 열고 줄로 나가야겠다. 아니면 저 월드콘. 아니면 야구장에 자고 가야겠다. 텐트를 쳐주세요. 그럼. 저기 자면 되잖아요. 저기 로켓존. 라면도 끓여 먹고. 그쵸. 수프부터 면부터. 냄비부터. 나는 항상 수프부터 넣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컵라면도 수프를 먼저 넣잖아요. 물을 먼저 묻고 수프를 까진 않잖아. 아무튼 퇴근길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기다리는데요? 항상 그 카메라 들고 쫓아오시는 집요하게 쫓아오시는 내 옛날에 햄버거 7개씩 먹었는데. 에? 7개? 7개. 아, 그 막 큰 햄버거 말고 그 왜 대리버거 사이즈 햄버거들 있잖아. 대리버거, 불고기 버거 이런 거. 응? 아, 모르겠어. 그때는 한창 먹을 때라서 그런지 많이 먹게 되더라고. 지금은 2개? 응? 진짜 꾸역꾸역 먹으면 3개? 피자는 몇 판? 아, 두 조각. 햄버거 두 개, 꾸역꾸역하면 세 개인데 피자는 두 조각? 아, 그냥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맛이 없다기보다 약간 그 뜨거운 그 느낌이 싫어요. 피자 그 치즈 토핑 다 흘러내리고 이런 느낌. 그냥 난 고구마 피자 시켜서 먹어요. 나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피자를 이렇게 뜨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떼내면 피자 토핑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하긴 그렇네. 광고가 좀 과장된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럼요. PD님이 내 말을 공감해주면 얼마나 이 대화 내용이 얼마나 원활하게 흘러가요. 왜요? 지금 봐봐요. 아주 사이좋게 원활하게 흘러가잖아. 네. 맨날 내 말 다 틀렸다고 하니까. 누가 틀렸다고 해요? PD님이요. 제가요? 아니에요. 우리 세웅 선수 말이 다 옳아요. 이 드라마 봤어요? 21, 25? 25, 21인가? 얼마나 하던데? 옳아요. 아니요. 울만한 장면이 나오나? 거기? 뭘 보고 나와. 운 적이 없는데? 말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시잘데기 없는. 어,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쵸. 근데 나는 약간 방송용 대화를 좀 잘 못하지. 방송용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방금 이것도 제가 그냥 편집하면 어쨌든 그냥 유튜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방송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치. 네. 사람 얼굴이 이래 편해 보여. 그죠? 편견 투구사 너무 많습니다 지금. 104개입니다 104개. 아이, 이 정도면 뭐 해야지. 30게임 던지면 3,040개다.